익숙한 안내 방송을 뒤로하고 나란히 앉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 무대 30년째 4,200회 넘게 공연한 학점 뮤지컬 지하철 1호선입니다. 1994년 초연 후 한국 뮤지컬 최초 라이브 밴드 도입, 최초 중국 진출 뮤지컬, 장기 상설 공연 등 많은 기록을 세웠는데요. 황정민, 설경구, 김윤석, 장현성, 조승우,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이 배우들은 뮤지컬 지하철 1호선에 탑승해 연기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고 해요. 이들은 학전 독수리 5형제라고 불리기도 했죠. 학전은 뮤지컬 외에도 가수 고 김광석 씨가 매년 라이브 콘서트를 한 곳이자 1000번째 공연을 한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당시 댄스 음악의 유행으로 방송 출연 기회가 줄어든 가수들에게 학전은 귀한 라이브 무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의 한 획을 그은 학전인데 33주년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악화된 경영난과 학전의 수장 김민기 대표의 병환 때문인데요. 소식이 알려지자 학전이 지켜온 세월에 많은 배우와 팬들은 아쉬워하며 학전의 부흥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정부도 나서 역사성과 정체성을 계승하며 재개관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타인의 손에 맡겨서는 학전의 정신과 활동이 계속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김민기 대표의 고심 끝에 학전은 정말 2024년 3월 15일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학전 살리기 움직임이 이어질 만큼 오로지 좋은 공연을 위한 공간이었던 이곳, 대학로 소극장 학전에 담긴 이야기를 크랩이 정리해봤습니다. 학전은 1991년 3월 아침 이슬 상록수 등의 노래로 알려진 가수 김민기 씨가 설립했는데요. 그는 돈이 되지 않는 일이라도 끝까지 해야 한다는 신조로 공공지원 없이 수준 높은 공연은 물론 예술가들에게 항상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줬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극장 문화가 정착되고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은 사실 대학로 그리고 학전이라는 공연장이 갖고 있는 가치 확산하고도 일맥상통한다. 예술가들이 다양한 실험을 자본에게 많이 기대지 않고 해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필요성을 가져온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예술을 위한 공간이 되어준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엔 가치를 지켜온 김민기 대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장르 개념이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공연법들을 좀 많이 개발해볼까 합니다. 괴테문화원은 뮤지컬 서울 지하철 1호선을 14년간 3,300회 이상 공연하면서 한국 문화 교류의 귀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김 씨를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정말 그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큰 선물을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해볼까? 처음부터 해볼까요? 배우 설경구, 가수 윤도현, 작곡가 김영석 등 많은 예술인들은 학전이 시작과 기회였다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학전 출신 예술인들은 마지막을 관객과 함께하고자 학전 어게인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폐관 전날인 14일까지 공연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학전 공연을 찾은 관객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섭섭하죠. 아쉽고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가족 같은 분위기고 함께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좋죠.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고 사실 대학로 대표 공연 지하철 1호선이잖아요. 예, 한 시대가 좀 끝나는 것 같아서 예, 아쉽기도 해서 마지막은 좀 같이 하고 싶어서 예, 오게 됐습니다. 이 학전이라는 공연장이 저희 음악 선배님들께 의미 있고 소중한 장소였다고 제가 익히 듣고 있었는데 중요한 공연장이 또 하나 사라지게 된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저희도 후배 가수로서 여기 이런 무대 꼭 서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서기 전에 무대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19를 지나 OTT,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영화관은 물론 소극장도 위축되며 문화계에 한 차례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드라마, 영화, 연극, 뮤지컬 모두 다른 형태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만큼은 같습니다. 학전의 시작을 함께한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은 막차가 끊어지니 빨리 타라는 말과 함께 막을 내립니다. 비록 소극장의 전성기를 누볐던 학전의 지하철 1호선은 멈추지만 좋은 공연을 위한 학전의 정신과 함께 다음 열차가 또 오겠죠? 여러분의 기억 속엔 어떤 소극장의 추억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제작한 김민지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